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먹어볼 시골 간식은 뭐냐?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오늘 왜 바나나를 준비하냐면요. 정보법칙이나 요런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면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 바나나를 익혀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바나나를 시골에서 익혀 먹어보자. 한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바나나를 바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름을 정해왔어요. 바나나 통바베큐. 바나나 통바베큐. 지금 일단 숯불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숯불. 이야. 여기다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제가 모자도 준비했어요. 모자. 뭐예요? 원숭이 모자? 제가 이거 오늘 숯불 먹으려고 모자까지 사왔어요. 모자까지. 자, 일단 바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나나를 넣을 텐데, 제가 어릴 적 기억에 원숭이 동물원을 갔는데 제가 바나나 간식을 좋아해가지고 바나나를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근데 원숭이들이 이 바나나를 보자마자 아주 감기를 일으켰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원숭이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이러고, 그 고릴라 있죠, 고릴라. 고릴라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바나나를 줬더니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들과의 그 추억이 약간 떠오르더라고. 이 모자를 사가지고 쓰니까 약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원숭이 종류도 그 서울대공원 가서 봤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원숭이 중에 고릴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였어, 유치원 때. 유치원 때 고릴라가 나를 보더니 되게 격한 반응을 보였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바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바나나를 들고 있었는데, 고릴라가 저기서부터, 뭐 옛날 추억이 나는데, 일단 바나나를 익혀보도록 하죠. 바나나 투척합니다. 그냥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뭘 필요 있나? 됐어, 바나나 올렸고,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 맛있는 바나나 구이를 만들어. 바나나 통바베큐를 만들어. 바나나 통바베큐를 만들어. 예예. 지금 바나나에서 지글지글한 소리가 납니다. 오, 잠깐만. 제가 바나나 한번 들어볼게요. 아, 뜨거울 것 같은데? 맞는 꽃이 있으시게. 이거. 바나나 봐요, 바나나. 이거 가고 있어. 약간 그냥 뭔가 특별한 건 없는데 약간 탄 것 같기도 하고, 껍데기가 약간 탄 느낌? 이렇게 뒤집을게요. 반대쪽. 와, 이거 봐. 오, 연기도 나, 연기도 봐. 아무튼, 오, 바나나 사이가 벌어졌어. 여기가 바나나 사이가 살짝 벌어졌어요, 타가지고. 맛있겠다, 바나나 구이. 근데 의외로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괜찮을 수도 있어. 아니, 터지는 줄 알았네. 아, 이거 맨날 뭐 할 때마다 터지고, 막 데이고, 막 그러니까. 어? 이게 겁이 나. 깜짝이야. 아무튼, 빨리 익었으면 좋겠어. 오늘, 몽키키. 이리몽키. 오늘 구운 바나나 먹어봅니다. 의외로 냄새는 썩 그리 좋진 않아요. 살짝 의아한 느낌? 과연 이게 맛있을까? 아, 이런 느낌이었지. 하나 열어볼까? 열어보는 게 맞겠지, 여러분. 하나 뭘 열어봐서 먹어볼게요. 아, 눈이야.
아, 바나나 앞으로 이렇게 놓고. 약간 국. 어, 약간 군고구마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오! 조금 더 익혀줬어야 되나봐. 여기 보면은 색이 약간 변해있죠. 김나요, 김. 방금 먹었는 게 이 익은 부위가 야 뭔가 묘한데? 뭔가 바나나 향이 좀 더 강한 느낌? 뒤에 좀 익은 배를 먹어볼게요. 살짝 바나나 향이 더 강하다? 바나나 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좀 더 익혀야 됐어. 제가 아직 좀 익혀볼게요.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와! 어, 바나나가 다 익었고, 어, 약간 숯불. 진짜 익었어. 먹어볼게요. 오. 약간 시큼시큼하다? 맛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막 평가해드려요. 진짜 바나나 통 바베큐 구이, 진짜 이 바나나 통 바베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절대 따라해서 먹지 마세요. 드럽게 맛보세요. 아니 바나나가 시큼시큼해졌어. 달달해야 되는데 바나나가 완전 시큼시큼해졌어요. 아, 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맛보다 더 맛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냐? 야, 어떻게 익혀보니까 바나나 같지가 않아. 이거 생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글러먹었어, 글러먹었어. 야, 이거는 내가 해서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없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먹지 마세요. 진짜 따라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바나나 생으로 드세요. 아셨죠? 자, 이거 바나나 두 개 남았는데 그치,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가 한 분을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을 초청해 볼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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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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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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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엄마 엄마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이고 이거만. 아. 누가 바나나를 구워 먹으래. 바나나 엄마 맛있어. 이 바나나 바나나 맛있어. 누가 맛있어? 이 아까운 바나나를 누가 불에다 구워 먹으래.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엄마. 내가 한 입 줄게, 한 입 줄게. 어, 아들 한 입 줄게. 자, 우리 어머니. 어머니.
엄마 이거 맛있어. 이거 원래 구워 먹는 거야, 바나나는. 근데 모양은 그럴싸하다, 야, 군고구마처럼. 응. 봐봐, 군고구마 같잖아. 내가 한, 근데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다니까? 내가 하나 줄게. 먹어. 내가 특별히 엄마한테 줄. 뜨거. 먹어봐요. 맛있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아니, 더 먹어봐, 엄마. 바나나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더 먹어. 왜 엄마 맛있지? 아, 물렁물렁하게 생겼네. 그래도 먹을만은 하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바나나 통구이를 한번 해먹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바나나는 익혀 먹지 마세요. 그때 보니까 그 초록색인 것 때문에 익혀 먹은 것 같은데 이 노란색 바나나는 절대로 익혀 드시면 안 됩니다. 생으로 드세요.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아무튼 오늘 바나나 통구이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뭐 맛은 별로 없어도 뭐 가끔씩 이런 거 뭐 궁금했던 거 같은 거 한번 제가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우리 바나나 우리 꼬꼬들이 과연 좋아할지 한번 가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꼬들 뭐든지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닭들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닭들도 맛이 없나 봐. 꼬꼬야 맛이 없어? 별로지? 그죠? 우리 닭들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별로인가 봐요. 우리 멍멍이도 와서 저러고 있는데 어때? 멍멍아 너 먹을 만하니? 닭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